안녕하세요. 더블 EDF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S 풀 문제는요, 이제 농도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쵸? 농도 관련된 것, 핵심은 뭡니까? 용매와 용질을 구분해라, 그치? 용매, 용질 구분이야. 출발합시다. 18번. 8% 소금 300g이 있어요. 그림 그리세요. 8% 소금을 환수해 주시고, 300g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300g. 이때 소금물을 가열해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열하면 당연히 소금물이요? 증발하겠죠? 증발하는데 뭐만 증발해? 네, 물만 증발할 거야.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가열했으니까 물만 증발하죠. 그쵸? 가열인데 소금까지 같이 증발한다. 이건 상식선의 문제니까. 그치? 물만 날아간다. 끓이면 소금은 남고. 이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이에요. 그쵸? 자, 증발시켜야 할 물의 양. X g이라고 할까요? X g. 그래서 몇 퍼센트짜리요? 10%짜리 소금을 만들어라, 이거. 그렇죠? 옆에다 그림 하나 따로 그려볼게. 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물을 증발시키고 났더니, 증발시킨 이후에 소금물은요, 10%짜리로, 10%짜리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이 약간 줄었을 테니까, 디테일하게. 그렇죠? 물이 약간 줄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봐요.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항상, 자, 300g짜리 소금물에, 농도가 8%니까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이 얼마였어? 이 소금의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소금하고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300g짜리 소금물 농도니까 어떻게? 자, 소금물에다 농도 곱하고 100으로 나눠주면 소금의 양. 다시요. 어떻게?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 농도에다 소금물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곱해주면 2400. 2400을 100으로 나누면요. 24g. 예. 24g이에요. 얘랑 곱하면 2400. 100으로 나눠주면 24. 즉, 이 소금물에는요, 소금이 24g 있습니다. 물은 몇 g 있죠? 물은요, 300 빼기 24, 276g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됐죠? 됐어요? 자, 이제, 가열했어요. 가열한 다음에 이제 10% 소금물이 돼야 되는데, 이때 소금의 양은요, 변함이 있어? 없어? 소금의 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24g입니다. 알겠죠? 24g. 자, 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양은요, 원래는 276g인데 x g 날라갔잖아. 따라 어떻게 돼? 물의 양은요, 276-x g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랑 더해주면은 24, 276 더하면 300이죠. 300-x g. 왜요? 아까 300g에서 물만 x g 날라갔으니까 얘랑 더해주면요, 300 빼기 x g의 소금물이 된 거지. 그죠? 이게 10%가 되도록 해봐라. 이게 이 문제의 그림이고요, 완성이죠. 그쵸? 따라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농도가 10%짜리가 돼야 돼. 10%. 소금물의 양은요, 소금 더하기 물의 양, 300 마이너스 x. 원래 300에서 물만 x g 날라갔습니다. 이게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은 여전히 24g입니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 해주면은요, 10%. 자, 이 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자, 이게 농도를 맞춘 식이죠. 그쵸? 산수합시다.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산수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요, 1만 남겠고 10 남죠?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면 300 마이너스 x는요, 24 곱하기 10 있습니다. 2400이요. 그쵸? 2400. 따라 x는 얼마? x는요? x는, 아, 이게 240이네요. 240. 따라 x는 얼마? x는 넘기면요, 60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쵸? x는 60. 요거 10 날리고, 곱해주고, 240. 240인데, 넘기고 나눠주면 60g. 따라서, 물이 60g이 증발된 다음에 농도가 1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이게, 농도로 맞춰서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린 문제풀이야. 그치? 자, V7은요, 솔브 1. 요 풀이를 권장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권장하는데, 주로 대부분 다 이제 솔브2요. 솔브2는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봐요. 솔브2가 식은 더 간단하죠. 뭐냐면 이거잖아요. 물이 날아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물 증발시키기 이전에 소금 양이 24g이죠. 그죠? 다음에 x g 날려보낸 다음에 이후에 소금의 양도 24g인 건 이걸 이용하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자, 물을 증발시킨 이후에 300에서 x를 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소금 물의 양이잖아. 그쵸?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합니까? 자, 엄마야, 300 마이너스 X요. 이게 소금물의 양 증발시킨 다음 여기다가 농도 얼마입니까? 농도 10을 곱해요. 그죠? 이걸 100으로 나눠줘.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비커 증발된 이후에 남아있는 소금에 증발된 이후에 남아있는 저 비커 소금물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어떻게 됐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0으로 나눠줘.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소금의 양 24랑 같으면 되겠다. 사실은 같은 식이에요.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X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2400 되겠고요. 약분해주고요. 아, 10씩 나눠주고요. 넘기고 넘기면 어떻게 돼요? X는요. 300에서 240 빼는 거니까 60g. 여전히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건데, 첫 번째는 농도로 푼 거고, 알겠냐? 두 번째는, 이전에 있던 소금의 양, 그 다음에요. X g을 증발한 이후에 소금의 양이 같다는 걸 푼 건데요. 왼쪽 상황이 이해가 된 다음에 오른쪽 풀면은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 상황이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요, 단순하게 소금의 양이 같다는 것만 생각해서 식사 푸는 학생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큰 곤란함을 겪으니까 어떻게? 일단 왼쪽 상황을 잘 파악하셔라. 알겠어요? 요 그림 상황을 파악해서요, 항상 농도로서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18번 문제 풀이. 어떻게? 농도로 그림 그리고, 그죠? 항상 소금물 곱하기 농도를요 100으로 나눠주면 소금의 양이니까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상황, 변하는 상황을요 이렇게 풀어줘야지만이 물을 증발하던 다시 소금을 넣던 약간 퍼가지고 얼마 몇 그램을 더 담던 어떻게 문제가 변화가 되더라도요 어려워져도 우리가 논리대로 식을 세워나갈 수 있겠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상황이 1번 상황이 이해가 다 됐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증발시키기 이전의 소금의 양과 이후의 소금의 양이 같다, 소금의 양이 같다로서 간단하게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다? 첫 번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농도 문제는 용질과 용매를 나누어 생각한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